이 강좌는 제가 2019년 11월 28일에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환경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으로 한 강의를 한 내용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녹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좌를 수강했지만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또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강좌를 듣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제 또는 강좌의 주요 내용은 환경재해에 대한 가격 또는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고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공재해라는 용어를 들으면 경제학적인 그 훈련이 덜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는 재화의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화를 소비할 경우에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경합성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생각해 볼까요?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이 다 경합성이 있습니다. 사과, 배, 옷, 뭐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부 경합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경합성이 없는 재화의 예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혼잡이 없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혼잡이 없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을 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죠. 혼잡이 있을 경우에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혼잡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수 있는 특성은 배제성입니다. 배제성이라 함은 그 재화의 특성에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막을 수 없으면 배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제성이 있는 재화는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많은 재화들입니다. 사과, 배 이런 것들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매를 할수 없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수 없는 거죠. 그 이외에 영화 같은 것도 배제성이 있습니다. 영화는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화를 소비할 수가 없죠. 위성방송도 배제성이 있습니다. 위성방송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위성방송 수신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예. 배제성이 있습니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 이외로 공중파 TV 방송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배제성이 없습니다. 공중파 TV 방송은 또는 라디오 방송은 수신기만 사면 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굳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방송을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지 않은 소비자를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서 재화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는 사적재라고 부릅니다. 경제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 분석을 배울 때, 경제학적인 분석을 배울 때그 대상이 되는 많은 재화들은 사적재입니다. 음식, 옷, 자동차,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부 사적재인 거죠.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재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화를 클럽재라고 분류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배제성은 있어요. 들어갈 때 영화관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화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입장료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소비를 할때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화 소비 행위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영화를 본다고 해서 영화의 질이 떨어지거나 소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죠.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가 보기 시작할 경우에 옆집에서 동일한 위성방송을 시청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합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재화를 클럽제 또는 준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재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속의 어류자원 같은 경우에 내가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바다 낚시를 한다. 그럼 내가 잡은 고기를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없으니까 배제성은 있습니다. 경합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 특별히 요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바다를 특정인이 그 바다 전체에 무슨 울타리 같은 걸 쳐놓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특성상 굳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은 없죠.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재화, 이걸 공유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중파 방송이 공공재의 한 예고, 전통적으로 국방 서비스 같은 것이 공공재의 예로 들어집니다. 경제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공공재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공공성이 있는 재화를 생각해 볼까요? 정부의 행정 서비스나 공공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볼 때 공공의료 서비스나 정부 행정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일컫는 글들을 적잖이 봅니다. 이것이 공공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정부 행정 서비스 중에 여러분이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 기록부를 발급받는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민센터는 여러분이 가족기록부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족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배제성이 있다는 거죠. 경합성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기록부를 발급받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되죠. 경합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기록부를 발급받는 서비스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습니다. 사적재인 겁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암동, 여러분들이 안암동 보건소에서 어떤 뭐 무상 보건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뿐이지 어떤 이유로 정부나 혹은 안암동 보건센터가 가격을 매긴다면 여러분은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가격을 매겨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의 서비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배제성이 있는 겁니다. 경합성은 어떨까요? 경합성도 있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안암동 보건소에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적재인 거죠. 예. 공공성이 있어도 사적재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기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대기질, 뭐 깨끗한 환경, 이런 환경제를 향유를 하는 데 있어 대기질이나 뭐 깨끗한 경관, 아주 좋은 경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배제성이 없는 겁니다. 경합성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관을 보는 것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경관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혼잡이 너무 심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합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대기질이나 좋은 경관 이런 환경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습니다.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무슨 그냥 뭐 재미로 구분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는 특히 경합성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공공재와
사적 제사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시장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시장 수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사적지의 수요 함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사적지의 수요 함수입니다. 어떤 재화가 기편재가 아니면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이고 일반적으로 역관계가 존재를 하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해석하는 방식이 가격, 이 경우에 지금 가격이 1,700원이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 이 사람, 이건 개인의 수요 곡선인데요. 이 사람의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에서 이 사람의 수요량은 150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해석은 가격이 얼마일 때 수요량이 얼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약간 좀 달리 해볼까요? 50, 수요량이 50인 경우에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1900원입니다. 그렇죠? 수요 곡선상의 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100일 때는 1800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50단위를 산다면 한 단위당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900원이라는 거죠. 100단위를 산다면 50단위에서 100단위 사이를, 일단 50단위를 사고 나서 추가적으로 50단위를 더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 추가적인 50단위에 대해서는 한 단위당 1800원씩 최소한, 1800원씩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은 주어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수요량에 대해서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 금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지불 의사 금액을 willingness to pay, 나중에 이제 WTP라고 약칭을 하기도 할 건데요. 이 지불 의사 금액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다리꼴 면적을 생각해 볼까요? 가격 2,000, 그 다음에 수요량 200까지를 연결하는 이 사다리꼴, 수요량 밑에 있는 사다리꼴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다리꼴 아래의 사다리꼴의 면적은 이 소비자가 200g까지 소비를 할 경우에 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 됩니다. 결국 이 수요 곡선에 대한 이해로부터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수요 곡선은 주어진 수요량에 대한 지불 의사 금액을 알아내는 것이고 수요 곡선을 알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수요 곡선의 특성이 주어진 수요량에 대한 지불 의사 금액 또는 최대 지불 의사 금액 WTP를 나타내는 즉 수요량과 최대 지불 의사 금액까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적지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제 이 개인의 수요 곡선들이 모여서 시장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수요 곡선은 시장 곡선과 만나서 시장 균형을 형성을 하지요. 시장 균형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개개인들은 그 시장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요량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시장 균형 메커니즘이죠. 이 중에서 시장 수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 수요는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하면 이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개별 수요의 횡적합, 가로합이라고 시장 수요 도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는 지금 이 시장 안에 3명의 수요자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1, 2, 3으로 지칭되고 있는 3명의 수요자가 있고요. 각 수요자의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D1, D2, D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P5면요. 또는 그 이상이면 수요자 1, 수요자 2 모두 이 상품을 수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수요는 D3의 수요만 존재합니다.
가격이 P5보다 높을 경우에는 D3의 수요가 시장 수요가 되는 거죠. P5하고 P4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되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D3와 D2의 수요가 시장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P4와 P5 사이의 어느 값일 경우에 시장 수요는 D2의 수요와 D3의 수요를 합한 값이 시장 수요가 되죠. 시장 가격이 P4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제는 1, 2, 3 모두 수요량이 양의 수요량을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는 이 세 사람의 수요를 다 더한 것이 시장 수요가 됩니다.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들의 가로합, 흠적합, 수평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은 현재 우리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공급은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자 균형 조건이 어떻게 되죠? MR equal MC. 즉 한 개 비용과 한 개 편익이, 한 개 수익이 같아지는 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한 개 수익과 시장 가격이 같고, 그래서 조업 중단점 이상의 한 개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에서는 지금 A, B, C 세 공급자가 있고 공급자들의 공급선이 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공급자들이 얼마나 공급하느냐라는 것이 시장 공급 곡선인데 그것은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옆으로 합한 것, 그렇죠? 네, 행적 합이 됩니다. 시장 공급과 시장 수요가 이렇게 도출이 되고 나면 그 두 개가 만나서 이 시장의 균형이 형성이 되죠. 시장 가격은 P스타가 되고요. 이 시장 가격 P스타에서 Q스타만큼이 거래가 됩니다. Q스타는 누가 구매를 하죠? 예, 이 시장 가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번은 구매를 안 하고요. 꺾어져 있는 사이점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소비자는 구매를 안 하고 2번과 3번 소비자만 구매를 합니다. 공급은 누가 하죠? 공급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이에 꺾어져 있는 점이 되니까 A와 B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C는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공급하는 총량 Q스타만큼을 2번과 3번이 소비를 하는 것이 이제 시장 균형점이 되고 각 단위에 대해서는 P스타만큼 각 소비자들이 지불을 하죠. 생산자들은 또 각 단위에 대해서 피스타만큼 받는 거고요. 대금을. 이게 이제 사적재의 시장 균형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공공재는 근데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공공재, 특히 이제 이건 공공재라기보다는 경합성이 없는 재화의 경우에는 경합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 소비량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에서 보면 A와 B 두 사람이 있는 시장을 생각을 하고 두 소비자가 있는 시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Q1이라는 양만큼을 소비를 하려고 할 때 B가 Q1 소비를 할 경우에 A가 Q1 소비를 못하느냐? 아닙니다. 경합성이 없으니까 A도 Q1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Q1만큼 소비를 하려고 할 경우에 시장 내 Q1의 두 배만큼 상품이 공급되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Q1만큼 공급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시장 수요, 경합성이 없는 재화의 시장 수요는 결국 그 사적재처럼 옆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요. Q1은 고정되어 있고 주어진 Q1만큼에 대해서 A는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고 B는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는지만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것이 공공재의 시장 수요, 경합성 없는 재화의 시장 수요가 됩니다. 사적재의 시장 수요는 옆으로 더하는 것인데 비해서 공공재의 시장 수요는 위로, 아래 위로 더하는 거죠. 종적합입니다. 세로합이죠.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세로로 합한 것들이 공공재의 시장 수요가 됩니다. 공공재 공급은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MR equal MC
가 되는 것이 공급자들의 균형 조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공재라는 것이 수요 측면에서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장 Q원점이 시장 균형점이었다. 그러면 Q1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각 소비자들은 Q1만큼 소비를 하고 그리고 대금을 그 상품의 가격을 사람마다 달리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A와 B가 각각 달리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불되는 것이 공급자들에게는 생산 비용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재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공공재를 소비할 때내 소비가 방해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제성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 공공재가 공급이 되기만 하면 내가 굳이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첫째. 그 다음에 내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공공재를 사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짜로 공공재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공공재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도 그 공공재를 사려고 하지 않게 되면 공급자들은 알지요. 결국 아무도 내걸돈 주고 향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아니까 공급자들이 공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공공재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죠. 공공재의 경우에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문제, 이걸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고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공재의 존재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예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공공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공공재 어떤 상품의 가치라는 게 뭐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하려고 하는가라는 거그 의사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가치를 알아내는 게 되는 건데 시장이 있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공공재를 구매할 수가 없고 판매할 수도 없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가치도 알수 없고. 그럼 정부가 어떤 공공재를 지불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할 경우에 시장에서 안 되니 그 공급이 안 되니까 뭐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단 말이죠. 정부가 제공한다고 해도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질도 아까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정부가 돈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뭐 경관을 좋게 만든다거나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가치를 알 수가 없고 결국 얼마를 들여서 그걸 만들지. 그럼 그걸 만드는 경우에 그 사회에 얼마나 큰 편익을 가지고 오는지 이런 걸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가치, 이제 좀더 정확하게 이 이슈를 얘기하는 비시장 재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들의 가치를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그걸 측정을 해야만 얼마의 돈을 들여서 제공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그리고 이 사회에는 그런 그 비시장 제어의 제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는 전체적으로
비시장 제어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비시장 제어와의 가치 측정은 개별적인 사람들, 개개인들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며, 좀 정확하게는 이제 개개인들의 평균 가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게 평균 가치를 이제 추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총 사람 수를 곱하면 사회 전체의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시장 수요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람들의 가치, 지불의사금액이 되는 거죠. 개별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을 하고 이걸 다 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가치, 시장 수요 함수를 추정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시장 제어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강의에서 다루는 것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영어로 Contingent Valuation Method라고 얘기를 하고요. CVM이라고 약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CVM을 다루고자 합니다. CVM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불이자금액, WTP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CVM을 설명을 하고, 그 CVM의 어떤 이론적 기반을 좀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